네,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보합권장을 예상하면서 유니퀘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쌍용 C&E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H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역시 예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안지영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청환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좋지는 않은 분위기 같은데요. 네, 우리 현재 시장에 여태가 지금 아까 수익 꼬음이 있는 상태고요. LN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이 나옴에 따라서 관련된 그 ETF 패시브 펀드 매도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ETF와 관련 펀드들 반대 매매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산 개인들의 반대 매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보다도 시장이 지금 최근 3일간 조정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대차 대조 축소 우려가 좀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제까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금융 투자의 그 배당 차익 거래에 대한 매물 같은 경우도 12월 8일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제까지 누적 순매도가 8,8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800억 정도 매도 그 물량이 남은 상태고, 이건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그 배당 그 금융투자발 매도도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일어났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됐는데, 요게 이제 국내 수급 그 꼬임 현상과 그리고 이제 연준의 대체적 축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과 옵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상당히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그냥 대놓고 지금 하방 포지션을 맘놓고 구축한 상태고, 어제 종가에 일부 청산했지만은 오늘 시가 갭이 딱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 하방 포지션을 일부 청산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 지금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 꼬임 현상이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다시 반등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상당수 선 반영되고 있다는 거,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이 일부 상당된 거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 장중 저점 잡히는 시점부터는 주식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일단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고의 현상이 좀 풀려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관은 배당차익 거래 매물이 8,8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번 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주가 급락의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 증시 등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기관이 1조 원 넘는 금액을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1조 3,08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84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7%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성장주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고,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와중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 여부에 대한 경계,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가속화 우려가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기술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보시면 원달러 환율과 미국의 성장주 주가 급락, 그리고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실행 가능성과 연말 배당 차익 거래 성격으로 유입됐던 현물 포지션 청산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물 포지션 청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인은 결국 연준의 정책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하락은 일시적인 기술적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와 미국은 경기 회복 수준과 회복 패턴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방향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은 국내 증시에 분명히 호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글로벌 경기 회복은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청환 부장께서는 유니퀘스트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인캐스트는 그 빅메모리 그 중심의 이제 그 반도체 유통 전문 그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상위성 또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비메모리 쪽이 이제 70%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통하는 인캐스트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그 유통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보다도 지금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 본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그 매출액이 한 57%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3배 정도 올라와서 본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탄탄하다. 또 동사가 이제 기술 장벽과 가격 경쟁도 충분히 갖고 있고 계열사 드림텍과 나무가의 지분 가치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그 자회사 AI 매트릭스가 있는데 AI 매트릭스가 작년까지 계속 적자 구조였는데 한 3년간 계속 연구개발비를 300억 이상 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3월 달에 그 AI 영상 관제 플랫폼 국내 그 정책 서비스 런칭도 예상이 되고 미국 고객사의 고객사 그 PUI에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그 FMS 모듈 납품이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또 납품이 돼서 진행이 돼서 흑자 구조로 가고 만약에 이제 그 AI 매트릭스가 추가 고객까지 확보하게 된다면은 매출 성장성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올해 실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봐서 저는 올해 영업이 한 330억 정도 내년에 548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5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예상돼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이 이어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감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 유니캐스트 한번 오늘 시가 이하의 수권에서 공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 전고점 구간이 16,000원, 그 손절가 한 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캐스트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최근에 핫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쌍용 CN인데요.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에 최근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급등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인데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1월 석탄 수출을 제한한 이슈로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원자로인 유연탄은 지난해 톤당 평균 70달러 정도였는데 하반기인 10월에는 22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는 2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죠. 관련해서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동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서 오는 2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현재보다 18% 오른 톤당 93,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동사의 시멘트 고시 가격 인상이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가격 인상 통지는 상당히 좀 큰 이벤트로 보셔도 되고요. 지난해 4분기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동사에는 큰 호재거리로 보여집니다. 주가 역시 장기 추세로 보셔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이슈로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모든 시멘트사가 모여서 인상을 결정한 게 아니라 동사만 가격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에 향후 시멘트 업계와 고객사인 레미콘사, 건설사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 인상폭이 다소 하향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를 보면 동사는 2020년 10월부터 가격 인상을 추진했었지만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실제 가격 인상은 지난해 7월에야 가능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따라 인상폭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조만간의 눌림목에서 시세를 줄 때를 노려보시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쌍용 CN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